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탔습니다. 보니까 지구가 관측 뭐 관측했던 그 일에 가장 넘었다는데요. 그 얘기는 아마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까. 그럴 것 같아요. 뭐 시장이야 뭐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. 계속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한 2주 동안은 지난주 월요일 블랙먼데이 이후로는 딱히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뭐 대형주들도 계속적으로 순환 돌면서 반등 보여주고 테마가 진짜 없었잖아요. 지난달 뭐 지지난달만 해도 진짜 막 맨날 정혜표님이 테마가 없다 볼 게 없다 맨날 뭐 그냥 뭐 반도체 올랐다가 뭐 그렇죠. 네, 뭐 바이 올랐다가 이랬는데 요즘에는 테마가 진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. 일단 뭐 경기 침체 저희가 저번 주에 경기 침체는 개나 저버려서 말도 안 된다. 네, 역시 네, 주식시장에서 경기 침체는 네,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회인 것은 또 보여졌고 그리고 언제나 또 이제 위기는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경기 침체에 너무 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걸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습득을 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제 과거 네, 원숭이 두창 근데 이게 예전에 코로나도 한창 있을 때 원숭이 두창 얘기도 나왔었거든요. 우리나라도 뭐 몇 명 걸렸다라고 하고 미국도 걸렸다라고 하는데 네, 네, 네. 그때는 코로나가 워낙에 강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원숭이 두창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.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한창 이제 우리나라 원숭이 두창 처음 들어오고 할 때 동성애, 성관계 뭐 이런 걸로 접촉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눌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또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일상 접촉 이런 걸로도 뭐 된다고 하니까. 근데 이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그 이런 전염병 테마는 결국 두 개거든요.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랑 그리고 결국 치사율이에요. 사실. 사망자가 나오냐. 네, 이 사망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파급력인데 저는 그냥 코로나 물론 이것도 WHO에서 긴급회의가 일정이 있었어요. 일정이 있었고 이제 최고 경계 수준으로 가냐 못 가냐 가 이제 광복절 전날 그쵸, 예, 예. 일정이 있었거든요. 우리나라 장 다 끝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워낙 분위기가 너무 이제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랑 두창 같이 해가지고 전염병으로 묶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그런 게 아닐까.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뭐 키트 위주로 봤는데 사실 지난주가 코로나 뭐 이런 그 전염병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. 그래서 뭐 치료제, 뭐 백신, 심지어 대형주들도 움직였고요. 시젠, 네. SD 바이오센서, 네. 뭐 SK 바이오팜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스크, 손소독제, 비대면, 음압병 다 움직였어요 이거. 네, 테마가 다 돌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금요일 막판에는 마스크가 제일 셌고 시장은 계속 그냥 진단키트가 제일 셌던 것 같고 마스크 테마 움직이고 뭐 신풍제약 같은 종목 네. 음압병실도 움직였고 네. 비대면도 움직였어요.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19일인가가 내일인가가 이제 계약이 있다 보니까 증상 있으면 집에서 해라 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나 뭐 교육주들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다음 주 보면 또 병상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음 주까지만 좀 테마하지 않을까. 네.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응 단계를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거 뭐 이제 다시 또 병원에서 이제 마스크 좀 쓰고 들어가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지자체 건물 이런 거 들어올 때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어디에 뭐 손소독제 뭐 다시 구비해 놔야 된다 이런 것들 정부 코멘트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또 올려주고 또 아무 얘기 안 나오는 날에는 또 조정 주고 딱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. 블랙페마는 시장을 과거부터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는 너무 예외니까 사실 지구 시스템이 무너진 네, 상황이니까 네.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시장을 막 주도해 버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테마 네, 정말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고 제 생각은 WHO에서 그 최고 등급 보건 태세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높은 없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피크지 않았을까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언론에서 나올 때 반응하고 또 괜찮다. 또 어차피 지금 우리 코로나 걸린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걸 하진 않으니까. 저는 네. 딱 돌아오는 주까지만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오늘 그냥 뭘 봐야 되냐면 신대장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냥 제 생각에는 양봉에 따라 들어가서 물리면 약간 좀 피곤하지 않을까? 약도 없다 진짜. 네. 네. 들어갈 거면은 그냥 음봉에 그냥 이렇게 뭐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갔다가 조정 줄 때 들어갔다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
시장이 저희가 또 중간에 휴장이 있고 미장이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시가가 강했어요.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지수를 한번 그냥 시가에 빵 올려주고 시장이 대체로 눕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. 시장이 지루해지거나 살짝 이렇게 꺾이려고 할 때 그럴 때 시세가 나오더라고요. 테마 쪽에는. 다음은 이제 또 전기차 화재입니다. 전기차 화재. 뭐 주말에 또 이제 하나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는 코로나 쪽보다는 이 전기차 화재 쪽이 지난주에 후반에 또 쉬기도 했으니까 임팩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. 이게 웃긴 게 이게 뭐 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잖아요. 테슬라 차주인지 테슬라 주주인지 모르겠는데 테슬라에서 불났잖아요. 그럼 네.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다. 이건 배터리사의 문제다. 저보다 벤츠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. 그쵸. 네. 네. 거기는 뭐 최상의 네. 모델은 좋은 것 같아. 존나 비싼 차인데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주주인지 아니면 테슬라 차주인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그렇게 문제 없다. 네. 배터리 문제다? 배터리 문제고 네. 벤츠 봐라. 저거는 저러니까 진짜 문제다. 이런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전고체 관련주들 뭐 익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워낙 유명하죠. 일단 뭐 이세 스페셜티 케미컬,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좀. 이게 전고체 테마가 특이한 게 테마주, 그 다음에 그 수급주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.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여요. 이게 굉장히 잘 없는 패턴이거든요. 보통은 테마가 돌아도 만약에 대형주가 똑같은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잘 안 움직이는데 전고체 쪽은 그냥 한농화성 같은 거 움직일 때 외국인 기관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스트리트 이런 케미컬 이런 걸 같이 사거든요. 그래서 시세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전고체 배터리들 차트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액분을 하고 거래를 상당히 이제 밑에까지 밀어놓은 상태에서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거라 탄력이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전고체 쪽은 뭐 테마 쪽 난 테마 쪽이 좋다 하시면은 뭐 한농화성이나 레몬 뭐 네, 뭐 레몬 뭐 CIS 뭐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활발한 테마가 아직 두 개밖에 없어요. 네. 전염병하고 배터리 화재. 네. 그리고 화장품이 또 지난주 막판에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그분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. 미국의 그 올리브영 같은 그 주식에 이제 그 비중을 늘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얼타뷰티를 네. 금요일날 저도 금요일날은 사실 이것만 좀 계속 찾아봤거든요. 아무래도 버핏이 샀다고 하니까 그렇죠. 뭐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없잖아요. 사실 이것도 결국 플랫폼을 산 거죠. 네. 네.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입점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.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토니모리. 아무래도 화장품은 좀 상반기에 워낙 또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눈이 많이 안 갈 것 같긴 해. 왜냐면 머릿속으로 많이 올랐던 거라는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. 그렇지만 또 이 안에서 또 실수해주는 나올 거고. 그렇죠. 네,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. 우리나라에서 요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죠. 실리콘투. 네, 실리콘투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기업이니까. 실리콘투는 주가도 거의 안 내려왔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사실 지금 미 대선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이제 마리아나 뭐 대마 이쪽이었는데.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쪽은 명확하게 그냥 테마.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인가 28일입니다. 네. 그때 이런 말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전에 잘 탈출하자. 반도체는 세게 말하면 반도체 안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또 한번 사이클을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일종의 변곡점을 만들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 사학개미야. 네. 그쪽에 지난주 보니까 반도체 3배수 네, 뭐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밑에서 찍어 올라오고 또 재료를 달고 올라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친환경입니다. 제가 CS윈드 종목 영상을 진짜 2년 가까이 찍었는데 그 중에 한 3개월 동안 그냥 밑카운트만 타고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 제가 진짜 어이가 없던 그 공시를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CS윈드가 진짜 그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에요. 3개월 동안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막바지 내려오니까 공시가 나오더라고요. 국민연금 지분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공시로 나오더라고요.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국민연금이 최근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썼어요.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저는 약간 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를 어니스퍼라이즈를 보여주고 주가를 올렸지만 계속 간을 보더라고요. 시장이 빠질 때 원래 얘는 엄청 잘 빠지던 애였는데 안 빠져요.
그리고 주가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아요. 해리스 지지율 뭐 1% 이렇게 올라오고 할 때 안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해리스가 좀 그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냥 빵 치고 올라온 그런 느낌. 외국인 기관들 잘 몰랐겠죠. 어떻게 됐지? 그렇죠. 네. 이게 또 웃긴 게 해리스가 이렇게 뭔가 딱 주도권 잡으니까 갑자기 막 기업들이 좋은 이슈들 다 던져요.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와. 네,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 공급 이런 것도 나오고. 그래서 지난주에 또 태양광이 강했거든요. 태양광 쪽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일단 상한가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조정을 주고 마무리를 했는데 뭐 유럽 태양광 홍콩부터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한번 기사 같은 건 찾아보시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뭔가 뭐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지 않나. 네,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뭐 테마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다 짚어봤는데 이게 이 테마 안에 대형주도 있고 뭐 중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어가지고 전염병, 화재 화장품, 친환경 네. 이게 답니다. 네. 말이 길어졌지만 네. 결국 이게 답니다.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